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다. 1번 팩트는 해병 사령관의 멘탈 붕괴.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해병 사령관 김괴 개환 해병 중장이 멘탈 붕괴 상태가 드러났다. 며칠 전 직위 해제를 했을 때 박정훈 대령은 하루에 불과 2시간 만에,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직위 해제 명령 받았다가 다시 복귀됐다가 직위 해제 명령 받는. 박정훈 대령은 하루에 며칠 전에 직위 해제가 처음 발동된 날 직위 해제를 두 번 명령 받았고 그 중간 사이에 다시 복귀도 명령 받았던 진짜 명줄이 길게 된 박정훈 대령. 해병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불러서 며칠 전에, 야, 박정훈, 너 오늘부터 직위 해제야. 지금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야. 앞으로 힘들 테니까 잘 견뎌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직위 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이 명령을 하고 지휘부가 명령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필수! 그러고 이제 돌아갔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이제 대기하면서 직위 해제를 하면은 무보직 상태고, 뭐, 별도로 일종의 사실상 징계 도리스텔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지키거나 아니면은 악독한 상관 같은 경우에는, 야, 박정훈이 니 저기 창고에 들어가서 있어. 아니면 복도에다 책상 꺼내놔 놓고 있어. 핸드폰도 휴대 안 돼. 책 읽는 것도 휴대 안 돼. 책상 저 복도 끝에 가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합니다. 하는데 박정훈 대령에게 너 직위해제야. 너 잘 견뎌봐.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 있는데 갑자기 원스타의 해병 참모, 해병대 사령관의 아마 참모장이었던가 그럴 것 같아요. 한 시간 반인가 뒤에 전화가 왔다는 건 아닙니다. 야, 박 대령, 너 직위 다시 복귀돼서 우리 해병 사령관님한테 우리가 참모들이 건의해서 너 다시 직위 복귀됐으니까 직위해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 직위 복귀됐다는 거 다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예, 알겠습니다, 참모장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30분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해병대 인사 사령부의 인사 참모, 인사 처장, 인사 참모가 갑자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이, 박대령, 국방부에서 당신 직위 해제래. 직위 해제, 다시 직위 해제. 완전히 개판인 거죠, 개판. 박정훈 대령, 강직한 군인 박정훈 대령의 펀치에 두드려 맞은 해병 사령부, 국방부, 대통령실이 전부 다 그렇기 상태에서 어떻게든 위기를 한번 모면해 보려고, 여러분들 권투 아시죠? 권투를 하는데 박정훈 선수가 대한민국의 윤석열 국방부를 펀치를 여러 번 매겨가지고 그렇기 상태에 빠졌어. 그렇기 상태에 빠지면 상대편 그렇기 상태에 빠진 애들이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맞아가지고 바로 다운되고 나 치유되면은 간단하게 끝나는데 아직 정신머리가 남아있어.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원투 스트레이트 훅 좌우 훅 맞고 와 막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클린치 하죠. 아이고 클린치 하죠. 클린치. 권투 선수가 상대편의 펀치에 여러 번 맞아가지고 멘탈이 붕괴되고 몸의 균형이 허물어질 때 다운은 되기 싫고 KO는 더더욱 되기 싫으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클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클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정훈 대령의 두 번에 걸친 직위해제. 1차 직위해제, 1차 복직, 다시 2차 직위해제. 진짜 대한민국 국군을 우리 믿어도 됩니까? 이 정도의 위기 상황, 이게 중립적인 의미에서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 국군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어도 되나요, 대한민국 국방부?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인가요? 믿어도 되나요, 윤석열 국방부? 하는 집마다 개판이네요. 쿵짝쿵짝 내 발악자 속에 국방도 있고 의리도 있고 정의도 있네. 아이고, 한심한 거다. 진짜 한심한 놈들이에요. 아유, 개판이야, 개판. 개판.
자, 두 번째 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을 이런 콜라보죠. 콜라보 조합, 콤비네이션 또는 하이브리드. 앞에 노래하고 뒤에 노래, 스승의 날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어버이 은혜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능수능란한 가수들만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뭐냐? 국가안보실에 우리가 1차장 김태효만 주목을 했는데, 알고 보니 국가안보실의 실세인 1차장 김태효가 임성근 해병1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2008년, 2009년에 MB 시절에 당시 국가안보실의 대외전략비서관의 김태효 비서관, 이종섭 선임행정관, 그 다음에 임성근 행정관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야, 우리 임성근 1사단장 인맥이 두텁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MB 대통령실의 넘버 시즌2라는 게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육군 소장, 퇴역한 소장 출신이 작년도 8월부터 육군 소장, 예비역 소장이 국가안보실의 2차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임종덕.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 이 사람이 육군 소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실의 2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도 바로 그때 해병 현재 1사단장도 소장이고, 임종덕이라는 자도 바로 그때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으로, 육군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효 말고도, 김태효는 1차장이고 임종덕 2차장도 MB 시절에 국가안보실에 해병 1사단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태효 비서관, 그리고 임종덕, 당시에 영광급 장교였던 임종덕 현재 국가안보실 2차장도 같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MB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했던 팀메이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진짜 내년도에 해병 사령관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었던 거야. 해병 사령관이 되는데 전공도 뛰어난 데다가 무슨 전공? 작년도 여름에 수해 때 윤석열 정권이 모두 다 삽질하고, 수해 때 윤석열이가 그때 아직 관저 옮기기 전이니까, 아, 앞으로 비싸 가는데 저 밑에서 아파트에서 물 차고 있는데, 아, 집에 갚았어요. 이러면서 초대형 수재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신림동에 그 반지하 주택에 반짝이는 구두 신고 나타나서, 아, 물 들어오는데 왜 안 피했어? 아유,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어? 왜 물 들어오는데 왜 안 피했어? 막 이런 또 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박살을, 마음을, 상처를 핥혔던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수해 대처를 잘했던, 수해민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포항 해병 1사단이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포항 해병 1사단의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1사단장으로서 전시에 쓰는 수륙양용 장갑차, 돌격용 수륙양용 장갑차를 10여 대 이상을 동원해서 대규모 수해에 허덕이고 있는 포항 시내에 수륙양용 장갑차가 돌연 나타나서 수많은 이재민들을 구출하고 목숨을 구하는 혁혁관 대민 지원활동 전과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던 수해복구 사업에, 수재민 대처 사업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던 윤석열이 바로 포항으로 달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포항으로. 포항 달려가서 임성근 사단장 격려하고, 그리고 수륙양용 장갑차와 몰았던 해병대원들 격려하고, 아마 금일봉 줬겠지 뭐. 해병 1사단 장병들 격려하고 지원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막 해병 1사단장 어깨가 빡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민 사업에 전공을 예천에서도 오래 거두려고 과잉 의욕을, 현시욕구를 참지 못하고 현시욕을 부리다가 이번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은 백도 인맥도 막 출중한 거야. 자기가 꼭 만든 인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MB 시절에 국가안보실, MB 국가안보실 시절에
비서관으로 모시고 있던 김태호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실세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행정관으로 육군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성덕 당시 계급이 아마 대령이나 소장 뭐 대령이나 이랬을 겁니다. 이자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있지. 국가안보실에는 국가안보실장과 1차장, 2차장이 있는데 1차장, 2차장이 다 임성근이 막내 소령 행정관으로 모시고 있던 상사들인 거지. 게다가 이종섭 국방장관, 윤석열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장관도 MB 시절에 대령으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 그러니까 뭐 윤석열 해병유사관장은 이제 내년도에 해병사령관 내는 게 기정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빵빵거리면서 다녔던 것 같아. 과욕이 빚은 참사다. 과욕이 빚은 참사다. 임성근 사단장 쪽팔리는 줄 아소. 쪽팔리는 줄 아소. 이번 사건에 박정훈 대령이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최수근 상병이고 최수근 상병의 유가족들입니다. 최수근 상병과 최수근 상병의 유가족 그 이 동료 전우들. 우리는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해병 대원이 3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물에 빠져서 호우제 끓였던 해병이 3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소병 내에. 그래서 결국은 최수근 상병이 실종되어서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2명의 병사는 어렵사리 구출되어서 나왔고 했는데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8명이었답니다. 8명. 8명이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 끓이다가 그 중에 3명이 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서 2명은 겨우 살아남고 1명만 최수근 상병만 죽음을 당했다. 그 2명이 살아남을 때도 병사들을 물 안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다음에 이 초년병 하사관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급이 깡패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든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은 이 강가에서 지휘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3명이 물에 빠지니까 물에 빠져서 호우제 끓이고 목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니까 옆에서 물가에서 해병 오랜 생활을 겪었던 부사관들이 소리쳤다는 것 아닙니까? 물에서 제대로 못 빠지니까, 물에서 못 나오니까, 야 배영해! 배영! 배영! 생존 수영의 대표 수영이 배영이거든요. 배영. 배영이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몸을 뒤집어서 배가 하늘, 얼굴이 하늘이 나오게 하고 몸을 뒤집으면 몸이 뜨거든요. 귀까지 이렇게 물에 빠뜨리면. 생존 수영의 대표 명사가 배영인데 그 세 명이 한꺼번에 휩쓸려 갈 때 세 명의 젊은 병사들이 밑에 발은 장화 신어서 미끄럽지 탕류는 엄청난 압력으로 물에 떠지지 물에 들어갔다가 마시는 물은 맑은 물도 아니고 완전히 황토물이고 정신이 없는데 그 주변에 있던 장교 화사관들이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겁니다. 야 배영해 배영해 배영해. 그래서 배영을 해서 두 명은 몸을 뒤집으니까 뜯고 그러니까 거기서 구해내서 있는데 우리 최수근 상병은 체격이 얼마나 좋아요. 결국 거센 물살이 휩쓸려서 사망했다. 자, 지금 팩트 1번, 새로운 팩트 1번.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가 완전히 멘탈이 탈탈 털렸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직위 해제 하는 걸 두 번이나 명령을 내리고 첫 번째 명령 이후에 다시 복직시켰다가 다시 직위 해제 명령을 내리는 완전히 아비규환 상태에 들어갔다. 두 번째, 임성근 해병유사단장,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해병유사단장의 대통령실 인맥에서 김태호 1차장도 MB 시절에 모시고 있던 비서관이었지만 선배 군인이었던 임종덕 2차관, 2차장, 현재 2차장도 당시 MB 시절에 국가안보실 그런 조직의 선임 행정관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팩트고. 이제 세 번째 팩트는 뭐였느냐? 세 번째 팩트. 세 번째 팩트는 뭐였느냐? 이거 참 중요한 사안인데요. 박정훈 대령이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앞에 가서 기자회견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국방부 검찰단이 와서 수사받으라고 소환 조사를 했을 때, 소환을 했을 때 국방부 검찰단의 변호사들과 함께 출동을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간여 동안 진행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은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는 조직이어서 조사를 받을 수가 없고 공정하게 대통령께서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반듯한 이야기죠. 사리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있었다고 국민권센터 김태훈 소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훈이네. 임태훈 소장, 국민권센터, 임태훈, 그 다음에 해병수사단장 박정훈,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시민전상훈, 시민전상훈, 국방부 검찰단에 만약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청사 안에 들어가서, 검찰단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명령불복종 항명죄로 조사 도중에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 앞에서 수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하겠죠. 할 때 당신은 항명죄가 분명하다.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서 긴급 체포를 하고 48시간 동안 붙들어 놓고 최장 72시간까지 끌고 가면서 수사를 하고 여론의 포화를 퍼붓는 작업을 하면서 군대에도 실질영장심사, 구속영장 청구하고 실질영장심사까지 곧바로 논스톱으로 이어지는, 마치 그것은 현행범이나 혐의가 나왔는 살인범이나 강도라든지 이런 애들을 증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소환해서 불렀는데 살인사건의 혐의자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칼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거 칼 들고 누구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환된 피의자 신분이 이자가 참고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날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거든요. 긴급 체포를 합니다. 긴급 체포. 이것은 상대편이 꼭 수익 인정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 긴급 체포는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서도 수사기관 스스로가,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는 자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관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긴급 체포라고 말한다. 현행범 살인을 했을 때도 긴급 체포를 현장에서 잡았을 때 긴급 체포를 하죠. 이번에 분당에서의 묻지마 살인 사건 했을 때도 현장에서 잡혔을 때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림동 살인 사건 했던 놈도 그자가 숨어 있던 자취방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하죠. 체포 영장 없이 범인에게 당신은 이런 살인 사건으로 우리 경찰이 긴급 체포합니다. 네?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에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긴급 체포수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이 검찰단 청사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조사를 딱 받기 시작하면 몇 시간 이내에 항명죄에 대한 이러저러한 증거자료나 뭐 등등을 들이대면서 박정훈 대령이 부인하더라도 너는 항명죄에 해당돼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다.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때까지 당신의 인신은 중대범죄 사안이고 징역 7년 이상의 집단항명 수괴죄로 당신은 긴급체포되니까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당신은 인신을 구속하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때까지는 당신의 인신은 우리 국방부 검찰단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딱 통보해서 긴급 체포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첩보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전날이 누군가로부터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제보를 들었고, 임태훈 소장은 그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임태훈 소장만의 알 일이고, 그것을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들에게 그 제보를 전했더니만,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에서 판사나 검사 경력에서 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정민 변호사나 뭐 이런 몇몇의 지금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다 군 법무관 출신이어서 군 검찰이나 군 법원, 군사법원 등에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첩보를 딱 듣자마자 변호사들이 왔다. 이 첩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원리적으로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왜? 이해충돌이잖아요. 이해충돌. 국방부가 사단을 일으켰는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이해충돌의 관계 때문에 원래로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제3의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데다가 이런 구체적인 첩보의 정황을 봤을 때 긴급 체포를 당해서 48시간 동안 인신 구속이 되면, 물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48시간 동안 가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아, 박정훈이 집단 항명을 했다는 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믿는 여론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상으로도 박정훈 대령을 지원하는 여론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 가서 우리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검찰단에서는 수사받지 않기로 했으니 당신들의 수사를 거부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그걸 기화로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놀라운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카운터펀치. 그래서 박정훈 대령도 28년 동안 군문에 있으면서 현병 장교로 일했으니까 식견이 있고, 우리 박정훈 대령이 이 법률가, 그러니까 이 군 법무관 시험이나 로스쿨이나 사법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 자격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자신이 현병 병과로 군대 생활을 하니까 주경야독해서 고려대 법학과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주경야독한 야전 법률가로구만요. 법학 박사니까 법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이어, 변호사 자격증이 없을 뿐.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도 변호사 자격증이 없을 뿐 법학 석사, 법학 박사까지 했던, 그래서 법학 박사 학위,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까지 있는 법률가 장교라는 점도, 이 상황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법학 박사. 박사. 아씨. 정치학 학사인 전상우는 그냥 깨갱했어. 깨갱했어. 그러니까 우리 박정훈 대령은 해병 인맥에 고려대학교 동문 인맥까지. 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3대 인맥 가운데 해병 인맥과 고려대학 인맥까지 확보한. 그래서 고려대학 출신들도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지지 지원을 해야 돼. 아. 아, 대단해요. 그래서 또 이 박정훈 대령의 원지터리 일을 하는 놈들이 또 법학 석사, 법학 박사 논문 갖고 또 표절 또 검사 또 하겠지. 표절 검사 하겠다고 나서는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미 표절 검사 하려고 덤비는 놈들이 있을 거야. 이미 국방부 검찰에서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예? 우리 박정훈 대령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또는 관련된 뭐 이 법학 박사니까 학자잖아요. 논문도 여러 개 제출했을 텐데 표절 또 심사 한번 해보겠다고 또 덤벼들기도 할 거야. 표절 검사하자. 어? 표절 검사 한번 해보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도 안 했는데 박정훈 대령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 너네들 할 수 있겠니?
처절할 수 있겠냐.